안녕하세요. 열대톰바입니다. 오늘은 파파야의 꽃 구별 방법과 수정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파파야가 암꽃과 숫꽃이 같이 피어나는 종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면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파파야의 꽃입니다. 파파야의 숫꽃은 얇게 올라와서 꽃이 피어나고 파파야의 암꽃은 두껍고 통통하게 올라와서 꽃이 피어납니다. 수정하는 방법은 파파야의 숫꽃의 수술에 붓을 문지른 다음에 암꽃의 암술에 다시 문질러 주시면 수정이 됩니다. 아까 보여드린 파파야 수정 방법과는 다르게 지금 보여드리는 파파야는 암나무와 순나무가 나뉘어 있는 종이고 자연적인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유는 저도 잘 모르지만 순나무들도 가끔 이렇게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열대톰바였습니다.